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사태가 5월경 주춤하더니 다시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 등등 예외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 7월 6일 스페인에서 1075명에게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항체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학저널 세계적인 란셋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까지 실시된 여타 연구 결과를 아우르며 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있어서 세계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매체에 게재된 자료를 요약해 핵심만 간추려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월까지도 세계 전문가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라곤 그것이 병원체이고 사스와 가까운 바이러스 중 하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7월 14일 현재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망률 등으로 빠르게 확산된 규모는 무려 전 세계에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역사 이래 가장 빠르게 하나된 모습으로 매달렸다며 한국의 과학자는 후일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3월 중순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했고 두 달 동안 국가 봉쇄를 단행했으며 4월 말 더뎌지자 5월 중 단계적인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란셋에 발표한 항체 연구는 스페인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 3차에 걸쳐 진행될 검사 계획의 첫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4월 27일에서 5월 11일 사이 스페인 모든 시를 대상으로 연령층과 성별 그리고 소득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6만 명의 거주자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특정 도시에 제한됐던 연구들에 비해 일반성을 띠며 두 가지 다른 항체 검사 방식으로 교차 검증 효과도 있습니다. 항체는 이미 R은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실행된 연구 결과 실제 코로나의 침투율은 약 5%대였습니다. 스페인 인구 4,700만 명을 기준했을 때 235만 명이 감염되었다는 것으로 5월 11일 기준 27만 명에 달하던 누적수에 비해서 8배에서 9배나 더 강한 침투율입니다. 그동안 다른 연구 모델링으로 유추되던 10% 침투율보다는 훨씬 낮지만 5%대는 스페인 전체의 평균값으로 실제 스페인의 마드리드 지역은 10% 이상이었습니다. 중요한 시사점은 5%대 침투율은 백신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주장했던 집단 면역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스페인의 공식 사망자가 현재 2만 6천 명을 넘었는데 이 숫자를 대입한다면 스페인 인구의 60% 이상이 사망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스페인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마비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즉 백신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침투율이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고 65세 이상의 경우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15세 이하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도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들의 침투율이 그보다 작은 도시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감염도 높아진다는 전반적인 예측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상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사람과의 접촉 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따로 사는 경우 모두 침투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감염력으로 인해서 무증상 환자들의 조용한 전파가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그간 발표된 연구들은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4%대에서 41%까지 간극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 스페인의 연구는 양성 반응자 중 30%가 무증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비율로 적게는 37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이 감염을 전혀 모른 채 지나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큰 수치인지 실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가 무려 300만 명이 넘고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미 트럼프 정부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 국적과 외국인들의 침투율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며 소득 구간에 따른 비교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여러 차례 말이 많았던 계층 간 감염 침투율 편차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들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층 간 종사하는 직업,
작업 환경이 예를 들어 도축장 같이 열악할 경우에 노동자들 사이에 감염 폭발이 일어났던 예가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계층별 영향의 심각성이나 양상이 나라별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다시 사태가 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주 전까지 10월경에 다시 감염률이 높아질 거라는 기사가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전문가들의 2차 대유행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가운데 심리적으로 반년 이상 제한받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의 생활 방역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없애고 모두가 예전의 자유를 회복해야 하지만 계속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름 사람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들 간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